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최대한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해요. 소리를 좋아하는데 그게 더 팅글이 많이 느껴지는데 예전에 제가 썼던 마이크 줌 H1은 가운데서 말을 해도 귀에 꽂히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A3DO 마이크로 바꾸고 나니까 소리를 냈는데 중간에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저의 취향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더 나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더 좋으신지. 물론 두 가지가 다 두 가지를 골고루 다 내는 것이 좋겠지만 비교가 조금 쉬우시라고 오늘은 이렇게 가운데서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허니버터 아몬드가
그냥 마카다미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몬드는 허니버터 아몬드가 진짜 맛있거든요. 꼬르륵 꼬르륵. 이게 지금 카메라 밝기가 참 이렇게 위에 코팅돼 있어요. 진짜 그냥 마카다미아가 훨씬 맛있어요. 그 마카다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이 허니버터 시럽이라고 해야 되나? 허니버터 그게 이렇게 막이 코팅이 되다 보니까 마카다미아 특유의 그 맛이 안 느껴져요. 저는 마카다미아의 특유의 그 맛이 좋거든요. 고소한 맛이.
사라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걸 고정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밝아졌다. 그 측광 설정을 다중이랑 중앙이랑 스팟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중으로 해놨어요. 중앙으로 하면 훨씬 더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냥 다중이 제일 낫겠다.